안녕하세요. 폭주자 라이더입니다. 저는 서울 종로에 살고요. 와인으로 혼술하기를 좋아합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이 편하고 합리적으로 와인을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일반적으로 와인은 약간은 어려운 술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와인과 친해지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와인과 친해지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와인과 좀 더 쉽게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와인심 영상들을 보면요. 주로 편하게 구해서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와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저가의 데일리 와인을 마시면서 부담 없는 음식을 함께 먹는 거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인을 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걸 약간은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약간은 직설적으로 와인을 편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인과 좀 더 쉽게 친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요, 와인에서 오는 어려움과 복잡함을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와인을 보더라도요, 뭔가 글씨가 상당히 많이 적혀 있고 그렇다 보면은 보자마자 어려움과 거부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과 거부감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요즘 분위기에는 그런 어려움을요 쉽게 무시하는 분위기가 많은 듯해요. 이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증거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초저가로 나오는 와인들이 판매량이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듯해요. 그러나 혹시라도 와인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거부감 있으시다면요, 그냥 무시하시고 마트나 편의점에 가셔서요 저가 와인을 집어든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소한의 준비물은 필요하겠죠. 그 최소한의 준비물은 이 와인 오프너와 와인 잔입니다. 와인 오프너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스크류캡, 소주 뚜껑 같이 돌려서 따는 그런 와인 캡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이런 와인 오프너를 사용해서 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와인 오프너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와인 잔입니다. 와인 잔 같은 경우는요, 다이소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부담없이 구매하시면 되고요. 좀 더 조언을 드리자면요, 웬만하면 이 보울이라고 하거든요. 와인을 담는 이 부분, 이 보울이 큰 걸 사세요. 와인 보울이 큰 걸 사야지 향을 좀 더 잘 퍼뜨려 주거든요. 조그만 와인잔에 마시면은 느낄 수 없었던 향과 맛이 큰 잔에 마시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물론 와인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잔이 다르긴 하지만요, 처음 와인을 접하신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 보울이 큰 와인잔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해 없애기예요. 와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와인 자체가 비싸고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도 비싸면서 고급져야 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잘 차려입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유명한 소믈리에라던가 소믈리에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 오브 와인 같은 분들의 경우도 매우 편하게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와인을 즐기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격식 때문에 와인을 접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 거다,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요, 밖에서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1차, 2차 각각 2만원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합쳐서 4시간 그 정도 마시다 보면은 비용은 4만원 이상이 들거든요. 와인 같은 경우에 데일리 와인은 3만원 이하예요. 그리고 편한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만원 이하에 가능하거든요. 제 다른 영상 보시면 도시락이라던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스타 혹은 포장해서 사다 먹는 음식, 그런 것들은 다 만원 이하에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일리 와인과 편한 음식을 즐기시다 보면은 3만원, 4만원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데일리 와인 한 병을 마신 시간이 보통 2시간에서 4시간이 걸리거든요. 와인은 일반적인 다른 술과는 다르게 좀 더 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다 보니까 마시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밖에서 소주와 맥주를 먹는다고 하면은 4시간에 4만원, 5만원이 들 것을 집에서 와인 한 병과 함께 같은 시간을 즐길 때 그것과 비교해서
절대로 비싼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와인이 비싸다는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떤 와인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처음엔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와인이 좋고, 그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와인은 저의 유튜브 채널, 그리고 가격대별로 와인을 추천해놓는 블로그 등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저의 채널 같은 경우는 보통 데일리 와인, 그리고 웬만하면 2만원 이하의 와인들을 주로 다루거든요. 그런 부담없는 가격의 와인을 드시면서 저의 채널의 시음기 같은 걸 함께 비교해보면은 어떤 와인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궁금증 혹은 두려움이 없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 외에도 주도맵미라는 유튜버 분이 한 채널인데요. 그 채널도 데일리 와인을 상당히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채널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와인 살지 모를 때 저렴한 와인을 접하신 데 많은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와인을 즐기시면서 와인을 정말 좋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가요, 여럿이서 다양한 와인을 즐기시는 겁니다. 보통 와인을 마시게 될 경우 인당 1병에서 1병을 마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새는 좀 어렵겠지만 동호회를 통해서 와인을 마시게 되면요, 한번 모임에 나가면은 보통 5종류에서 7종류 그 정도까지 마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호회에 나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변의 지인이라던가 아니면은 가족들과 함께 즐기신다 그러면은 혼술에 대비해서 훨씬 다양한 와인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빨리 와인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서 한 병을 하루 동안 마시는 것보다 4명이서 4병을 마시게 되면은 훨씬 다양한 와인을 함께 비교하면서 즐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 같은 경우는 혼자서 마시는 거 물론 좋지만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와인을 한 자리에서 즐기시는 거, 그런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럿이서 즐기시면은 음식 또한 다양한 음식을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와인을 더욱 좋아하게 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와인을 접하시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와인과 친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친해지신 다음에 좀 더 와인의 매력에 깊이 빠지셨으면 합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거나 즐거움을 드렸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